함춘호의 폭송. 평생 단 한 명의 음악만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음악을 고르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외국 팝송이라고 따라왔다 불본 것이 이 곡이거든요. 핸디맨이라는 곡. 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너무 잘한다 했는데 우리 말할 때 리버브도 넣어주네. 좋네 이 프로그램. PD가 기타 치지 말래요 방송 중에. 말하면서 기타 치면서 그러다가 마이크 줄 꼬이고 방송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언제 라이브 하느냐, 형님 그거 조금 익숙해지면 라이브 하세요. 그래도 첫 곡 한번 처음으로 했던 곡들을 한번 기타로 쳐봤어요. 제임스 테일러라는 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사람은 서로의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까 많이 고민들 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좋은 인연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작은 인연도 나한테는 큰 기억으로 남게 돼요.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요, 너튜브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그 배경사진 보시면은 제 뒤로 오른쪽에 아주 멋진 기타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엔 가장 비싼 기타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임스 테일러와 이 기타 하나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제임스 테일러가 가장 사랑하는 기타, 그리고 함춘호도 가장 애지중지하는 기타. 왜냐고요? 비싸서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저희 방송의 모든 음악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기타로 만들었어요. 이 방송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 시그널 음악, BG 음악은 우리 제작팀하고 제가 힘줘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저 기타로 다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죠. 우연히 그 양반이 친 기타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는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춘호의 한플리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는 공연이 있어요. 그때 이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저도 익숙했으면 좋겠고, 한참 듣다 보니까 이 곡은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본인 방송할 때 가끔 틀기도 하고 언급하기도 하는 가수죠. 포근하게 감싸는 연주와 목소리, 제임스 테일러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오늘의 한플리입니다.
to be lonely tonight.